안녕하세요. 딤프치 공방 작군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팔로산토 팩토리의 손피알기와 엣지 비베르 연마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팔로산토 팩토리의 도구들입니다. 손피알기 연마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알기를 구매할 때 따로 연마틀을 받지 못했다면 스프리트 가죽을 이용하여 제작하시면 됩니다. 피알기는 4mm, 8mm, 12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이 무뎌진 피알기를 연마해 보겠습니다. 연마틀에 피칼이나 연마제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피알기에 바깥쪽 면을 먼저 연마합니다. 최대한 평평한 상태로 피알기와 연마틀을 붙인 다음 당기면서 피알기를 세워줍니다. 절대 처음부터 날을 세운 상태로 당기면 안 됩니다. 연마틀과 피알기를 수평의 상태로 만든 다음 천천히 당겨주면서 날을 세워줍니다. 이 작업을 몇 번에 거쳐서 해줍니다. 바깥쪽 날의 연마가 끝나면 안쪽 부분에 나리선 부분을 긁어서 살짝 갈아줍니다. 안쪽 면을 연마할 때는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긁어낸다고 생각하고 당겨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칼날이 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은 오래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깥쪽과 안쪽을 반복해주고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날 폭이 두꺼운 경우에 더 많은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군이었습니다.